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. 어? 에이. 오늘. 오늘 정말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. 평일 밤인데도 그 늦은 시간에다가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. 되게 힘드실 텐데도 이 자리까지 발걸음 해주시고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에너지 많이 받았으니까 저희는 그만큼 더 열심히 앞으로 음악해 나가겠습니다.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그래도 공연 때마다 결론은 그거예요. 저희가 항상 전달하고 싶었던 건 에너지인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꼭 전하고 싶어요. 뭔가 할 수 있을까? 해도 될까? 내가 될까?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더,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,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특히 더요. 물론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, 우리 다 어떨 때는 되게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저의 음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져가실 수 있고, 그리고 조금이라도 살아가시는데,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저를 위해서 시작한 음악이고 저희들을 위해서 시작한 음악이지만 이제는 그게 어떤 분들과 다른 어떤 타인과 음악을 통해서 링크된다는 경험을 하는 게 아마 모르실 거예요. 생각보다 되게 아름답거든요, 진짜로. 되게 아름다운 경험에서 꼭 그런 에너지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마지막이에요. 와~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면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이게 끝나면 우리 다 집에 갈 거니까, 그쵸? 그냥 가야돼. 농담이고, 마지막이니만큼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다 같이 그냥 자유롭게 나갔으면 좋겠어요. 자유롭게. 우리 마지막까지 앉지 마요, 알겠죠? 네. 아, 그리고 중간에 그 말을 못했다. 중간에 꼭 말하려고 했는데 그 다 부셔버려도 된다고 얘기하려 했었는데 그냥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안 맞겠네요. 마지막만큼 다 끝났는데? 마지막이니까 부셔볼까요? 대박. 진짜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스킵잭이었습니다.